룩이라고 하죠. 네, 마린 룩. 알바 댓글 오지네. 네. 서강준보다 잘생겼다는 언플만 하지 마라. 진짜 서강준이 더 잘생겨. 야, 우리 오늘 잘생겼거든요. 맞습니다. 아니. 강준이 형도 잘생겼는데 밀리지 않아요. 내 자부심이에요 오늘 우리 팀에. 맞아요. 자, I'm favorite word is my favorite word is Pronunciation. 멤버들 인맥 중 부러운 사람은? 진진이 형. 사진 잘 찍어준 멤버는? 진진이 형. 저요? 왜? 왜? 괜히 뭐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멤버는? 진진이 형. 사겨! 해물 누구였지? 나! 비니! 비니 뭐 냄새... 개야 너가? 그러다 죽어. 감자냐? 해물 감자 같아. 해물 감자. 아까 또 감자 누구 했니? 형 해물 그렇게도 있나? 자 고구마. 아 감자 맛있다. 해물 그렇게가 있냐? 고구마. 해물이 아니고 야채 우리 너무 사이가 아니야? 좋은 거 아니야? 아 저도 TMI가 비밀. 아 이거 아, 비밀이다 비밀. 형이랑 나랑 다 같이 자. 우리 방 화장실이 샤워하고 나서 아 그래서 악마 같은데 물기가 좀 남아있으면 형친데도 와와와 아니 밖에 어쩐지 아니 아니 밖에 수축까지 있었을 거 에어컨이 형 거기 완전 그거라 빨리 말라. 아니 그건 괜찮아요. 제발 젖은 수건을 내 침대 위에 올려놔. 그 다 아니야 이게 아니야. 맨날 내가 이제 아 누워야겠다 수건 딱 치우는데 다 젖어가지고 내가 누울 때마다 젖어. 넘겨가지고 우리 계란 노른자를 못 먹는 친구가 있어서 네. 좋아요. 자, 그러면 나눠줄게요. 먼저 퍼. 자, 빈이 형 먼저 펴. 어, 너가 먼저 펴라. 어. 자, 펴고 여기는 네. 우와. 호트입니다. 왜 이렇게 흘리시네. 또 흘렸어. 뭐 턱받이라도 뭐. 아, 부끄러워하지 마. 하나, 둘, 셋. 핸섬, 핸섬. 와! 오케이, 오케이. 흘렸어. 형 제발 조심하. 저 조심하고 싶어요. 독서실인데 라이브 올라와서 바로 왔어요. 아 그럼 꺼야 되나? 우리가 끌까요? 독서실 아로라 방해하면 안 되니까 꺼야겠다. 끌게요. 아로라 독서실 왔는데 우리 방송 때문에 오늘도 공부는 글렀다고 하셔서 끌라고. 아, 아니 내 티셔츠야. 괜찮죠? 어? 오늘 핏밴드 쓰는 날인가? 오늘 촬영하러 왔어요? 좀 많아 근데 나는 솔직히 나는 내가 어디 가서 내 얘기를 잘 하는 편이 아닌데 형한테는 그래도 내가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은데 얘기를 잘 들어주는 거 고맙고 형은 먼저 희생을 하려고 하잖아. 나 그런 점에서 좀 형한테 많이 배우는 점이 좀 많아.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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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. 그다음 이거 바로 해. 그러면은 여기서 웃긴 거 다 보여줄 거야. 그러면 형 어차피 반짝이 될 거 아니야. 그러면 약간 형이 세상에서 제일 섹시하다라는 느낌으로 옆에 보면서 막 이런 걸 하면
스프 맛있어요. 먹어봐. 네, 연애 했을 때 처음 먹어봐요. 오시다 또. 야, 야, 먹었네. 여기 딱 형님 먹. 4년차. 까였어. 까였어. 야, 까. 아이고. 야, 깠네. 누가 깠어? 누가 깠냐고. 아! 진짜. 짱웃기네. 어이, 락키 많이 다쳤다, 야. 너도 퇴근해라. 형, 살이 아예 없어. 락키 많이 다쳤다, 야. 와. 어이, 쉬어, 쉬어, 빨리. 아, 진짜 살이 없어. 병원 가겠네. 매니저님! 락키 병원 좀 데리고 가주세요. 살이 없대요. 살이 아니, 아니, 일단 살이 많이 까지면. 알았어, 알았어. 팬분들이 살아서 이거 누가 색칠한 거냐고. 색칠 안 했어요. 이거 원래 있어요. 색칠한 거예요, 색칠한 거. 아니야, 이거 어떻게 색칠해. 진진이 형이 아까 VF 하기 전에 막 색칠하더라고요. 네. 진짜 열심히 했어요. 끝나고 지우고 가야 돼. 지우고 가야 돼. 먼저 퇴근하세요. 지우고 가야 돼. 형 피가 안 나와. 살이 까졌는데. 너 먼저 갈래? 아이씨 봐봐. 잘했다. 아이 까졌다니까. 아이스크림? 과자? 젤리? 껌? 아이스크림. 하겐다즈 큰 거 6,900, 8,900원짜리. 자, 여러분들 제가 여기 주시면. 오 마이 갓. 아, 꿀이네. 아스트로가 자주 시켜 먹는 메뉴예요. 김치떡. 오 마이 갓. 진짜 바보는 거 아니에요? 그래 안 먹었어. 우리 알아요. 항상 곁에 아 왜? 나 배불러. 그거 먹고 근육 생기라. 아 고마워. 고마워. 진인형. 야 진인형. 아 얘들아. 어때요? 제가 살짝 먹어볼까요? 맵나? 아 제가 한번 먹어. 살짝 먹어요. 저 원래 잘 먹어. 한 번만. 봤어? 에? 아니야. 반짝반짝. 아로하가 저를 몰아주는 방법이에요. 감사합니다, 아로하 여러분. 줌 땡기지 마. 시간은 거꾸로만 흔들러. 나만의 꿈, 나만의 싸이. 춤을 출 때는 서바스마일 시대면 단발. 이 부분이 제일 기대돼요. 이 부분이 이제 노래 처음 시작하는 거죠. 친구, 제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여자친구에게 간이고 슬기고 모두 내줄 것 같은 멤버는? 그러니까 올인할 것 같아요. 올인. 하나, 둘, 셋. 최진 씨 울면서? 아니 진진씨 네. 모든 걸 내주고 돈을 빌려주고 친구들한테. 아, 근데 약간 질문들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. 네, 약간 좀 헌신적인. 네, 저는 진진씨는 아로하 여러분들한테도 가는 거. 아 그렇다면 여동생에게 소개시켜주고 싶은 멤버는? 하나 둘 셋. 예? 어 많이 엇갈리네요. 은우씨부터 네. 선택한 멤버의 이유를 말했어요. 진진이 형
골랐는데요. 네. 오늘 진짜 많이 나오네. 그래. 제 뭐 그렇죠. 아까, 아까 진짜 형이 정말 자상하기도 하고 착하기도 하고 뭔지 다 내어줄 정도로 뭔가 잘 위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아, 그래서 네. 네. 여동생이 있다면 네. 소개 시켜 줄 것이다. 네. 진진이 형한테. 네. 또 다른 분은요? 네, 저도 진진이 형을 골랐는데 네, 제가 이제 팀 멤버 중에 유일하게 여동생이 있거든요. 맞아요. 네, 그래도 이 중에서 여동생한테 최대한 못되게 굴지 않을 사람을 진진이 형으로 골랐어요. 왜냐면 이제 진진이 형이 이제 말도 굉장히 잘 들어주고 또 자상하고 친절해서 네. 괜찮을 것 같아요.